2022년 6월 27일 월요일 USKN 미국 뉴스입니다. G7은 오늘부터 28일까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금수입 금지 등을 비롯한 추가 대러 제재를 논의하게 됩니다. 중국에 맞서는 G7 국가들과 전 세계 인프라 투자로 맞서기 위해 6천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한편 미국에선 거의 50년 만에 임신 중절 합법화를 폐기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미국이 두 쪽으로 갈라지며 연일 파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어진 시위,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선 심지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대법원을 장악한 뒤 2년 갈등이 첨예한 주제에 보수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한 법을 폐기한 데 이어 이번엔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내리면서 미국이 이제 후퇴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 전국 소식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대상으로 금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단행합니다. 이와 함께 G7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전 세계 인프라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낙태계 폐지 여성 스타들이 연방대법관의 낙태권 폐지 결정에 반발하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보수 대법관들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고 빌리 아일리시는 미국 여성들에게 정말 어두운 날이라고 연방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비판 대열엔 팝가수 빌리 아일리시와 테일러 스위프트 등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범죄 용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모두 공권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80여 명에 달하는 선출직 검사들의 단체가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권 권리를 폐기한 것에 반발하며 임신 중지 여성이나 의료인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그 파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에 대응해 직원들의 원정 낙태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낙태 금지주들이 원정 시술 지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헌법을 제정할 경우 기업들은 형사 고발 위험에 놓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6월 27일 한인 밀집 지역 소식은 healthcare.gov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전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연방법무부와 금융당국, 당국에 이어 뉴욕검찰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DWAC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미디어가 DWCA와 합병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뉴욕증시에서 13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조사에 따른 상장 지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화이자사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만든 새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새로 개발한 오미크론형 백신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에 대해선 면역 반응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4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자동차 업체들이 일제히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면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싸? 미주 한인여행사 오픈 기념 터키 8박 9일 투어 1699달러에 모십니다. USKM 방송의 협찬으로 최저 가격에 진행되는 이번 터키 투어. 국내선 비행으로도 이동해 편안히 모시는 여행, 한 번의 여행으로 행복도 함께 드립니다. 최소 7상 이상 출발하는 상품, 서둘러 예약하세요. 전화주세요. 808-520-0300 808-520-0300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개빈 뉴슨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의회가 개솔린세 환급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올가을 가구당
최대 1,050달러까지 가스비를 환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환급 비용은 개인 연 7만 5천 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350달러, 부부는 연 15만 달러까지 700달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350달러를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환급액은 총 1,050달러가 됩니다. LA지역 코로나19 입원 환자 숫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84명씩 증가하면서 입원 환자가 762명을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7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5월 5년차 LAPD 베테랑 경찰 32살의 하우스턴 피핑이 경찰 아카디넴의 동료들과 훈련 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유가족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폭도들과 경찰의 대치 상황 훈련을 하다가 강도가 점차 심해져 머리와 목 등을 부상당하고 3일이 지난 뒤 사망했다며 유가족 측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리버사이드 카운티 엘시노 코스에서 9살 소년이 수영을 하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익사한 뒤 약 4시간 뒤 수색팀이 소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2세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칩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서지하고 다니다가 영어를 몰라 당황할 때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구입하시면 50불 상당 권마태 영어책 한 권도 무료로 드립니다. 한글 문제, 영어 문제 모두 해결합시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팔리팔리레디오.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의 막판 유세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뉴욕주 하원 49선거구에서 6선에 도전하는 론 킴 후보와 또 65선거지구 초선 출마자인 그레이스 이 후보 등도 막판 유세전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뉴욕시가 맨하탄 브로드웨이 웨스트 25가에서 32가 스트릿 구간을 차량 통행 제한 구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25가에서 27가 스트릿 구간에만 적용되지만 32가 스트릿까지 단계별로 확장됩니다. 지난 2018년 조사에서 뉴저지 고교생 10명 가운데 4명은 조사일 기준으로 한 달 새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9년 조사에서는 뉴저지 고교생 4명 중 1명이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거주 중인 14살 이상 19살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뉴욕시 전역에 위치한 플래닛 피트니스가 오는 8월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하이스쿨 서머 패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한항공 뉴욕 여객 지점에 따르면 오는 7월 2일 토요일부터 뉴욕과 인천 간 노선 야간편 운항이 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등 주 3회에 걸쳐 재개됩니다. 또한 주간편 노선 역시 대형 항공기 A380기로 변경돼 늘어난 항공객 수요에 부응할 계획입니다. 한국 KT 정식 유통, 한국 무제한 인터넷 심카드, 이제 미국에서도 미리 준비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착륙 후 기내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공항에서 따로 심카드 구매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 전국 20여 개 대리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번,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여성이 지하실 냉동고에 부패한 3살 아들의 시신을 보관해 온 것이 경찰에 적발돼 아들의 죽음과 관련돼 기소됐습니다. 이 소년이 어떻게 언제 사망했는지 또한 그의 시신이 냉동실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북서부 아이오와주에서는 낙태 반대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모는 트럭이 낙태 찬성 시위대에 돌진해 여성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젊은이들 광란의 축제인 레이브 파티장에서 총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뒷골목에서 말다툼에 이어 총성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흑곰 한 마리가 음식물을 찾아 주차된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다가 문이 닫히는 바람에 폭염 속 뜨겁게 달궈진 차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한인 프로골퍼 전인지가 미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금만 135만 달러이며 LPGA 투어 통산 4승 중 메이저 대회에서만 3승을 올렸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정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샵인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반세기나 가까이 유지되어온 임신중단권 보장 판례를 뒤집으면서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트위터에서는 생리주기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당장 지우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포털 사이트 검색,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웹상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생리주기 관리 앱에 기록된 데이터가 이들을 임신 중단 피의자로 기소하기 위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니얼 시트론 버지니아대 법학 교수는 CNN에 생리를 하다가 멈추고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생리를 한다는 기록이 있으면 이는 임신 중단을 시도한 여성이나 해당 시술을 행한 의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이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생리주기 앱 개발자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익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곧 출산 선택권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임신 중단 약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임신 중단 건수 과반이 이미 약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해 임신 중단 약물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를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지친 교사들과 교직원들이 2년간 30만 명이나 교단을 떠났으며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의 절반이 넘는 55%는 계획보다 이른 시일 내 조기 퇴직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교단을 떠나고 있는 교사들은 코로나 감염 사태로 교실 수업이 중단되며 원격 수업으로 대체됐었고 교실 수업 재개 후에는 숱한 건강안전관리 지침을 지켜야 돼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지쳤기 때문에 그만두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또 상당수의 부모들이 사사건건 자녀들의 문제로 SNS를 동원해 교사를 비판하고 있고 교실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교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위협하는 일까지 늘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 텍사스 유발디 롭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를 비롯해 학교에서의 총기 폭력 공포도 교사들의 퇴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윌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사우스 LA 지역 한밤중 교차로를 막고 묘기를 부리는 차량들이 광란의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는 사이 한 남성이 구타당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득 모여있는 교차로, 잇따른 차량들이 묘기를 선보입니다. 위험천만한 차량의 회전연기, 좌측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들이 부상을 입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명 스트릿 테이크오버라는 한밤중 위험한 묘기를 부리는 차량들이 곳곳에서 또다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 교차로에서 벌어졌던 스트릿 테이크오버, 주변의 환호 속 잠시 뒤 한 폭행당한 남성이 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폭행 피해 남성을 병원으로 옮긴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용의자 검거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윌마트, 타겟, 갭, 아메리칸 이글, 우우핏 등 미국 내 소매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환불은 해주면서도 반품은 하지 말라는 안을 검토 중인 언론의 보도입니다. 연료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운동복, 봄철 재킷, 후드티, 정원용 가구, 부피가 큰 아동용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재고가 쌓여 보관도 어렵고 보관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통상 반품받은 제품은 재평가를 거쳐 상태가 양호하면 이전 가격 또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장에 다시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반품을 수리한 뒤 더 저렴하게 팔거나 국내외 재판매 업자에게도 넘겨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반품 처리에는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판매 금액이 1달러당 소매업체의 순이익은 1에서 5%지만 반품 1달러의 거치당 소매업체의 처리 비용은 15에서 30센트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재고를 늘리지 않는 반품 처리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반품 없는 환불이라는 반품업체의 조언도 뒤따랐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치솟고 있는 식료품의 가격. 지난 5월 말 기준 식료품 값이 전년도 대비 무려 11.9%나 올랐습니다. 1979년 이후 가장 급속도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 특히 생선, 계란, 고기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료품값 급등에도 큰 돈을 안 들이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보건센터는 가급적 고기가 없는 요리를 하라. 요즘 고기값이 너무 비싸기에 고기 대체 콩 요리로 프로틴을 섭취해주면 좋다고 권고합니다. 또한 요즘 야채 가격이 비싸다고 구매를 꺼리기보다는 냉동 음식과 캔 음식으로 살 것, 그리고 식품 판매점 추라 브랜드 전용 음식을 사는 것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인사이드 USA 이어집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대상으로 금 수입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단행합니다. 이와 함께 G7은 중국의 1대1로 맞서 전 세계 인프라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 정상 간 협의체 G7은 오늘부터 28일까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등을 비롯한 추가 대러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일단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은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언론들은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국제적 가격 상한을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면서 원유 가격의 상승에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은 에너지에 이어 러시아의 제2의 수출 자원입니다. 2020년 기준 러시아의 금 수출액은 전 세계의 5%인 19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G7은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2027년까지 6천억 달러를 전 세계의 건물과 네트워크, 보건 시스템 등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항만과 철도, 전력망 등도 대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이 2천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민간 공공부문 자금 분할이 어떻게 될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에도 맥을 못 추던 금값이 주요 7개국의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조치에 오름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50년 만에 임신중절 합법화를 폐기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이 두 쪽으로 갈라지며 연일 파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 절반 이상이 임신중절, 낙태 합법화를 폐기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미국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BS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에 의뢰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이번 판결을 미국을 후퇴시키는 판결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31%는 미국을 전진시키는 판결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10명 중 6명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1%였습니다. 특히 여성은 3분의 2가량 67%가 이 판결에 찬성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또 여성 56%는 이번 판결이 자신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28%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감정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판결에 찬성하는 사람들, 특히 보수주의자나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희망과 행복을 동시에 느낀다고 답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상하고 화가 나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음에 따라 동성혼, 피임 등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의 판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연방대법원이 다음에 내릴 판결로는 57%가 동성결혼 제한을, 55%가 피임에 대한 접근 제한을 예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판결이 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미국 성인 남녀 1,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3%포인트입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로 미국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판결을 지지하는 공화당 우세 지역 상당수에서는 낙태 금지 조치가 즉각 단행되었습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낙태권 보호 지역을 선포하며 원정 낙태 여성까지 보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공화당계 쪽을 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면서 텍사스주 맥컬런에 있는 홀 우먼스 헬스 클리닉은 낙태 수술이 예정됐던 환자 22명에게 낙태 수술 취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텍사스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 30일 이후 자동으로 낙태가 불법화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미주리, 루이지애나주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낙태가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칸소주 리틀룩의 한 병원은 대법원의 결정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쪽입니다. 민주나 소속 주지사를 둔 정부는 낙태시술 보호 조치를 도입하면서 이들을 보호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미네소타로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개빈 뉴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원정 낙태 희망자를 돕기 위해 1억 2,5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고 낙태권을 강화하는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대한 찬반 시위도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 주변에는 낙태권 옹호 시위대가 지난 주말 내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드렐르는 이번 판결은 미국 문화전쟁의 불길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 폐기에 대응해 직원들의 원정 낙태 시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아마존, 애플, 리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은 최근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자 잇따라 낙태권 보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낙태 금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낙태가 보장되는 다른 주로 이동해 원정 시술을 받을 때 직장의료보험을 통해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낙태를 금지한 주 정부와 의회, 낙태 반대 단체들이 기업들의 원정 시술 지원 행위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앞서 작년 9월 사실상 낙태금지법을 먼저 시행한 텍사스 주에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원정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기업들을 겨냥해 영업활동 금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낙태를 금지한 주 정부와 보수 단체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들은 1974년 제정된 연방법인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을 방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돈을 대는 직장건강보험 요건과 적용 범위에 대해 주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의 보호막도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대기업들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민간보험사의 상품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이런 상품은 이 법이 아닌 주법으로 규제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낙태금지주들이 원정시술지원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을 제정할 경우 기업들은 형사고발의 위험에 놓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메리빌리 하원 의원이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백인의 삶을 위한 승리라고 발언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모든 마가 애국자를 대신해 어제 대법원에 있었던 백인의 삶을 위한 역사적 승리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뜻을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밝히자 유세장에 모인 수천 명의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밀러 의원의 발언은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되며 백인 우월주의자를 연상시킨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월 6일 연방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난동 사태를 두고 히틀러는 한 가지에 대해서 옳았다. 젊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미래가 있다는 것이라며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말을 인용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사과했던 일까지 다시 회자되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의원실은 밀러 의원이 원고를 읽다가 낙태 반대를 위한이라는 문구를 백인의 삶을 위한이라고 잘못 읽었다고 정정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전해드린 USKN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